하시는 거 아닙니다. 이거는 제가 아끼고 좋은 것들 또 꼭 갖고 싶었던 것들 해서 38개를 모으게 됐네요. 예, 제가 타고 왔던 그 같은 종류의 바이크인데 나로 말할까? 같이요. 그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 멋진 장면을 연출했던 바로 그 이 오토바이입니다. 이게 이제 100주년 모델입니다. 평균적으로 한 3천여만 원 정도. 와우. 1931년생입니다. 31년이요? 네, 31년. 아주 귀한 바이크입니다. 이 뭐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력이 된다 해가지고 이 정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죠. 50 되는 생일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.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50이란 나이가 나한테 왔단 말이야. 소리와 진동이 굉장히 커요. 헬멧을 딱 쓰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딱 하는데 그냥 막 웃음이 나와요. 으아하하하 막 이런 식으로. 정말 값진 일은 또 내가 해봤을 때 너무 좋은 게 있는 것을 공유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귀한 행복이 아닐까. 오늘 이 아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배치하려고 그래요. 사실은 저는 그 올드바이크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골목골목마다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실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.